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또 코스프레를 하시나? 퇴촌몰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들 짝다리 해가지고 만세하고 있어요. 야자 때문이죠. 와요, 브리코상. 전 이제 조용한 북쪽으로 피난해 갑니다. 강가로 갈 거예요. 또 물라고 또 살살 눈치 보는 거 말았다. 깡패고 깡패. 우리는 잘 먹어 좋겠다. 내가 없다 가라. 와, 또 배트로 물라고. 완전 삐지고 갔네. 아, 샤이네.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가네요. 이 동네는 약간 개발이 어떻게 된 느낌이냐면,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막 크다가 상업 빌딩 부족하네? 빈 공간 어디지? 아, 여기구나. 지어야겠다. 또 막 지어. 그러고 나니까 밥 먹을 데 없네? 사람 살아야 되는데? 빈데 어디지? 또 막 찾아. 또 막 지어. 근데 그게 딱히 막 계획이 되고 이렇게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도시가 보통 보면은 좀 구획을 가지고 이렇게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대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태열한 것 같은 데가 나. 근데 그러다가 같은 길을 한 5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또 영등포 같은 데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압구정 같은 데가 나. 좀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 여행하기에는 보는 맛은 있는데 막 되게 볼 거 많네,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서울 시내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하던 길을 계속 가봅시다. 날이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되게 좋아요. 아무도 많고 비도 안 오고 아주 좋습니다. 도착했죠? 도착했네요. Universal Studios 앞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여기도 탈 게 있나 보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놀이공원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미디언 있겠다. 저기 있네. 영 생뚱맞네요. 바로 옆은 제철소인데 여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어. 락커스, 캐노스, 피크닉 에리어, 엔트런스 게이트. 저기 자전거를 못 갖고 올라가나? 갖고 올라가 볼까? 갖고 올라오지 말란 얘기는 없는데. 우와!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은 해보고 가야지. 까지 왔는데 뭐야, 사람 졸라 없는데? 타지는 말고 끌고 가봅시다. 졸라 비싸대요 이게. 이게 그 시즌별로 요금이 나뉘는데 제일 비쌀 때는 거의 10만원 돈이야. 제일 쌀 때도 7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하나 타려면 성수기 때 오면 3시간 기본으로 기다린대요. 뭐가 없는데? 아니야, 막 미친 듯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북쪽 다닐 때 비하면 별거 아닌데. 뭐야 이거, 18만원? 개인 수업인가? 아, annual pass. One day adult. 오사카 살면 무조건 1년짜리 끊겠는데? 뭐 제일 비싼 게 36만원인데 하루에 9만원, 4번 오면 꼭 뽑는데요? 근데 오사카 살면 나 같으면 1년에 한 200번 오겠다. 아하, 이게 그거구만.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 바보이? 바보이? 아, 웃다가. 눈물이 너무 난다. 되었다. 어우, 훌륭.
아, 여기는 나중에 여자친구랑 오는 걸로. 오늘은 그냥 사진만 찍고 갑니다. 혼자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뭐 하겠어. 사실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자전거 탈 때도 없고 귀찮네요. 갑시다. 가가지고 저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또 있네.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저렇게 있다고. 저 사람 따라가 볼까? 자전거 어디 되는지. 쟤도 그냥 나처럼 헤매다가 오나? 아, 귀찮다. 아이고, 무거워라. 김영수 진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아, 거르는 거랑 닮았네요. 올라간지다 이거. 뭐냐? 와, 할아버지 간지 짜네요. 진짜 포르쉐. 포르쉐네. 되게 옛날 포르쉐인가? 온다. 러시아에 가서. 와, 씨. 개멋있다 진짜. 저 나와가는데 아직 시간이 2시도 안 됐어요. 체크인 3시부터 나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1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버티고 뛰어야 될지.